주부님들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중한 가지가 김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장을 하기 위해서는 재료도 중요하지만 날씨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일 평균 기온이 4도 이하에서 일 최저 기온이 0도 이하로 유지될 때를 적기로 보고 있는데요. 이보다 기온이 높으면 김치가 너무 빨리 익게 되고 기온이 낮을 경우에는 김치가 얼게 되어 제맛을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에서는 2015년 김장 적정 시기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11월 하순에서 12월 사이에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서울과 경기도 또 중부 내륙 지방은 11월 하순부터 12월 초 사이에 동해안과 서해안 지방, 남부 지방은 12월 상순부터 중순 전반 사이에 남해안 지방은 12월 하순 이후가 김장 적정 시기라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 서울 경기도와 중부 내륙 지방은 빠르고 나머지 지역은 늦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는 기상청에서 발표한 김장 적정 시기를 참고해서 더 맛있는 김장 하시길 바랍니다.